열왕기상 저자는 미상이며 기록 연대는 BC 561년에서 537년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은 열왕기의 마지막 사건인 여호야긴 석방에서 열왕기서에 언급이 없는 1차 포로 귀환 이전 동안의 기간입니다. 열왕기상과 연관된 연대들입니다. BC 1010년 다윗의 등극, BC 970년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등극, BC 959년 성전의 완성, BC 946년 왕궁의 건축, BC 938년 여로보암의 반역, BC 930년 솔로몬이 죽고 분열 왕국의 시작, BC 875년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 시작, BC 874년 아합 왕의 등극, BC 853년 아합 왕의 죽음.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5절.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34절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41절 아도니야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실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50절 아도니야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반역을 꾀하는 장면을 봅니다. 다윗의 평생에 다윗을 도왔던 요압 장군과 아비아달 제사장조차 아도니야 편에 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진심으로 다윗을 섬기지 않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말을 갈아타는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난에 이어 아도니야까지 아비 다윗을 배신할 때에 아비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다윗의 일평생에 계속 일어나는 것은 결국 다윗 자신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형벌을 다윗은 모두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한 회개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형벌을 사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것은 인간들의 이기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아들이 동의하여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는 물론 그 아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마음에 악을 품거나 하지 않는 것은 아비로서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 아버지도 죄의 용서와 별개로 아들의 종아리를 때림으로 그 아들의 죄의 용서를 확증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에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어려운 줄을 알고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기원합니다.